읽어보니까 무슨 느낌이 오냐면 과연 누가 주인이었냐, 누가 주어로 쓰였느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보이고요. 역시 우리가 인생을 알게 되면 무슨 말을 합니까? 아, 지나온 모든 길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여호수아도 그와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걷는 거 있었고, 그리고 앞에 적들이 많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우리가 무슨 뭐 그들에게 뭐 칼이나 활로 이긴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너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의 어떠함을 통해서 한것 같았는데,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다. 너희가 한게 없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어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이 모든 일을 했다. 이렇게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참볼게 많습니다만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겼냐? 왕벌? 왕벌을 또 움직여가지고 이겼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 스토리에 비하면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모세 스토리는 바로가 버틸 때 10개 재앙을 보냈죠. 뭐 10개 저기 그뭐 메뚜기 재앙, 뭐이 재앙, 뭐 여러 가지 쪼잔한 거 가지고 이 바로의 이 거대한 교만을 무너뜨렸던 거고, 오늘 그 벌레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벌을 갖고 여기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가나안 땅 그러지만은 그렇게 그것이 좋은 이미지가 아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의 이미지고 우상의 이미지고 그리고 인생의 이미지일 뿐이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결국은 오늘 이스라엘 땅으로 바꿨다. 이게 키포인트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고 이해하고 수용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나아간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신약 성경은 제자라 그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뭐냐? 그것은 땅입니다. 땅.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있어도 그들이 쉬고 거처할 수 있는 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 영토니까 이 영토를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약속을 하시고 여호수아 때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교훈이 참 많은 게, 우리 인생은 설계하는 건 자유입니다. 뭐든지 마음에 꿈을 품고 야망도 갖고 계획도 세우고요. 뭐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뭐 바람 하나, 공기 하나, 지푸라기 하나, 나뭇잎 하나, 새한 마리, 뭐물 색깔, 뭐 하늘의 별 이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인생과 인생 사이에서 뭔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인생 속에서 한 가지라도 만나고 한 가지라도 붙들면 인생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바뀐다. 그리고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뀐다. 그리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다. 계속 그 변화를 하나님이 성경에 이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눈이 커지는 것은, 변화된 것이 뭐지? 무엇이 바뀐 거지? 어떤 것이 지금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지? 이런 눈을 떠서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모든 성경의 장절, 구절, 단어 하나를 지나면서 우리를 바꾸는 하나님의 재료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데, 그 모든 믿음이 이 마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가 희망이 되듯이 그 모든 믿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들음을 통해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다. 그러니까 땅이 너무 그 광범위하고 내 땅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을 생각해 볼때한
한세 가지 정도 좋은 거다. 우선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땅이 무슨 땅이냐?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땅이었으니까. 그 유대 땅이고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거를 성지라고 하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예루살렘 그 땅, 그 중동 천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땅, 그 땅을 거치지 않으면 이온 세상을 정복할 수도 없고 제패할 수도 없고, 애굽이 그 땅을 지나지 않으면 저쪽에 바벨론을 정복할 수도 없고, 바벨론이나 아수리아라는 북쪽의 땅들이 여기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으면 애굽을 정복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이 땅을 제패해야 되는데 이 땅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을 저버리면은 동쪽에서 북쪽에서 거대한 나라들이 짓밟아버리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들이 이스라엘이 문을 안 열어주면은 못 가는 건데, 그러니까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딱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버티고 있으면은 이집트가 아무리 강해도,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그 얼마나 강해도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명을 따르지 않고 조상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을 헌신장같이 버리게 되고, 자기들 뭐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 없다고 이거 해버리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이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버린 역사가 구약성경 아니었습니까? 이 자명한 진리 앞에 말씀을 붙드는 건데, 그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소중한 땅이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땅은 뭐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이에요. 우리가 어떤 절차와 어떤 방향과 어떤 사연을 가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몰라도 이 땅이 이스라엘 다음에 두 번째 가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최고라고요. 스페니쉬 말로 아끼 아끼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가 최고 좋은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도해서 여기에서 일을 만들고요. 요셉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세상의 사방을 둘러보니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라고.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서 배벌했다 그러면 오늘날의 핵폭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살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한 99.99%를 다 차지했다 할지라도 거기 0.0001% 남아있는 이 안악자손의 후예들의 이 철병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복수를 시작하면은 하나님 주신 땅도 너희 땅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모세도 얘기했고 여호수아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험하는 것뿐이에요. 뭐 우리를 뭐 저주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고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에 너무 초점 맞출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이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뭐가 있어도 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역사를 만들고 일을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꿈을 만들고, 여기 하나님의 뜻에 하나의 작은 겨자씨를 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많이 좋아하신다. 이게 두 번째 좋은 땅이고요. 그래서 이게 옥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이스라엘과 같이 또 우리가 여기 있는 지금 이곳을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예배드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을 때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 땅은 하나님이 버려야 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잘못된 거예요. 그 일곱 족속 중에 오늘 읽어봤지만은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일곱 족속의 한 족속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럼 뭡니까? 너희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피한 방울 안 묻히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선물로 받을 건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았다는 거. 이게 선물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가지고 내가 선물이야.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선물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의야. 이게 축복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냐고. 그게 죄라고. 너무 쉽게 설명해 준 거예요. 죄가 뭐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 앞에 너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나를 보자 내 말을 듣고 믿으면 그게 의라고. 그게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세상 천지에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말하는 방법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건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 하나님이고 내가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성부전에서 성령의 제3위 세 번째 3위에 있는 거고 예수가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어야 될 땅이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세상입니다. 이 장망상이에요. 이게. 이거가 소멸되어야 할 땅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들음이 없으면 아직까지도 적거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땅을 뭘로? 이스라엘 땅으로 반드시 바꾸었고 오늘 바꾸었다. 요아서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하라겠고 모든 걸 다 줬다. 그래서 오늘 24장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기억을 미래로 이 제목을 잡은 거예요. 여호수아 속에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큰 무수히 많은 빛나는 보석 같은 기억들이 이게 미래로 던져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지금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저기 모세가 쓴 책에 비해서 이 여호수아가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상하게 여호수아는 이 늙었다 늙었다를 두 번이나 쓰고 마지막에 오늘 24장에서 나이마나 늙어서 이제 죽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쓴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했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있는 그대로 믿고 이제 전쟁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두 번 그 뭐라 그럴까요? 굳이 표현하면 그 인생이 이게 겪을 수 없는 엄청난 산을 두 개를 넘은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보통 성경을 받아보면은. 어떤 인물들이요. 이 두 번의 인생이 넘어갈 수 없는 그 언덕을 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언덕을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 인생으로 비유를 하자면 아주 팍상 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지금 두 번 인생이 막 완전히 늙어버리는 두 번의 경험을 했어요. 이제 13절 단계도 있고 22장에도 있고 24장에도 있고. 이게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24장까지 다 읽어보면서 이제 잡힌 게 이게 이제 영적인 레이더에 잡히는 건데 이런 게 그 이제 한 번 이제 팍성 늙어버렸을 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 살면서 막 자식이 막 그냥 죽었다든지 막 이혼을 했다든지 사별을 했다든지 뭐 하루아침에 막 그냥 뱅크럽이 됐다든지 막 이런 태풍과 광풍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생명은 살아있는데 그 꺾이면서 인생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막 그냥 질병과 고통에 막 휩싸이게 되고요. 근데 그때 이제 믿음이 작동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유전자가 작동하면서 여기에서 물러설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쫙쫙 하면서 불러면 나가다 보면 그 인생의 그 넘을 수 없는 그 죽음의 막바지에서 이제 살아나고 죽음의 막바지에서 막 살아나고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물러나지 않고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우린 다 죽는 거다. 이런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제가 이제 두 번에 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땅을 정복을 그랬을 때 땅을 탁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간단한 말인데 정복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한 100년은 늙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늙은 것은 땅을 정복했는데 이제는 12개로 나눠줬거든요. 지파들에게. 근데 지파들이 갈렙을 빼놓고요. 나머지 지파들이 전부 불평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도 불평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가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건 세상에 언제 포크레인도 없이 언제 여기다가 지금 집을 짓고 여기다가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또 길을 만들고 물을 내고 수도를 설치하고 전기를 설치하고 언제 도대체 이 도시를 만드냐고.
근데 만들려고 했더니 그냥 술술술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원주민이 거기 남아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이 원주민들이 보통 원주민들이 아니었거든요. 안악자손이었고 아르바였고요. 이게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내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심장이 터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 도착했던 것은 우리가 손 하나 갖다가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전부 했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호수아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축복하고 가서 차지해라.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열두 지파의 천부장의 대장들을 딱 모아놓고 가서 차지해. 액션을 취하라고. 네 발이 있는 게 뭔데? 그 발로 움직이려는 거라고. 발바닥으로 밟은 건 다 준다 그랬지 않냐고. 이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갔던 갈렙은 유다 산지를 다 차지했고 요셉도 순종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철병들을 전부 이기고 그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땅을 요단강 동서 진영에다가 차지했는데 그 땅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땅은 별 재미 없습니다. 그런데 차지하라 그 말을 순종해서 가서 차지했을 때 세상에 그 열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최고 많이 차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과 믿음을 비교해 보자고요.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힘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있으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땅을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결국 이 사람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중요한 해석을 하나 해줍니다. 아, 이게 고별사, 이 고별사 유언 아닙니까? 유언이 가장 진실되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중요한 해석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도 이 말을 똑같이 했는데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법의 결론이 이거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우리는 그 홍해가 처음에 갈라질 때 궁금했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말리셨다. 이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요단강도 물을 말리셨으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했다. 너희는 잠잠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에 그 비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그게 갈라졌나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성경 보는 재미가 이런 건데 거기 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바로 그 위에 6절 끝에 바다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왔다. 누가?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이 한 10분 있으면 다 죽는 건데 죽음 직전이죠. 근데 홍해까지 쫓아왔다. 그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지금 이 부분은 여기에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거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이거를 여호수아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장벽과 벼랑 끝과 인생의 이 막바지와 죽음 직전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이 방법으로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겠다.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해줘. 이거를 설명했어요. 그것도 설명하는데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뭐라 그러냐면 흑암을 두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싸움이 벌어졌는데 코앞에 있어요. 근데 흑암이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을 전부 그냥 가려버리니까 이게 홍해 바다 속인지 지금 육지인지 이게 모세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제 이 기록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 이들이 이제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그 엘리야 시대인가 엘리야 시대인가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쌌을 때 하나님이 그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부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흑암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빛도 사용하시고 흑암도 사용하셔서 순종하는 백성을 살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요. 이제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누구냐를 설명해요. 이 예수가 누구겠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마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뭐냐? 큰 빛이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은 눈 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흑암이라 그래요. 그 눈은 뜨면 뜰수록 세상의 흑암이 깊어집니다. 그걸 블랙홀이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눈을 죽음 직전에 떴어요. 그렇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고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도착을 했고 도대체 우리 백성이 어떤 백성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 믿음이 믿음의 절정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한 게, 아, 우리 백성이 했던 거 한 가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부르짖었다. 그걸 응답하시고 애굽의 전 세계 최강의 군대를 하나님이 전부 어둠으로 다 눈을 덮어버려가지고 우리는 마른 땅 홍해 바다를 유유히 건너서 한 발 한 발 걷기도 너무너무 힘든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지팡이를 들고 전부 하나님이 여기 광야로를 인도해 주셨다. 이거를 생각해라. 그래서 너희는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니까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려면 섬기고 말라면 말하라고. 이렇게 딱 결단을 내리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는 건 자유다.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이 말 한마디 딱 남기고 110세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요. 여호수아가 돌아가실 때 같이 죽은 분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그 당대에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그가 딱 돌아가는데 누가 장례식을 치를 거냐? 누가 했겠어요? 장례식은 목사가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르아살의 아들이 장례식을 치러요. 그리고 또 하나 위대한 기억은 요셉의 해골을 운반해 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부터 드디어 함께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느님 나라의 그 대장정이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불행하게도 다음 주부터 읽는 것은 이 말씀의 지킴이, 약속의 지킴이 오래 못 가요. 이게 불행해요. 그러니까 흑암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사사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이끌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톤을 넘기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혼란, 풍파, 비바람, 창수가 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려는 주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